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네. 네,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33살 직장인 김진수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자격증 준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1월달 중순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24년 1월 달? 네네네. 예. 7월 달에 2회 실기 보셨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합격하는 데까지 6개월 걸리신 거예요. 그렇죠. 딱그 정도 걸린 것 예, 어우, 이거 굉장히 빨리 합격하신 거예요. 그러면 필기는 한 4개월 준비하신 거고요. 같아요. 그렇죠, 예. 실기는 한두달 조금 넘게 준비하신 거네요. 네. 자격증 준비를 시작한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 뭔가 좀 특별한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으면은 그렇죠.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전기라는 것이 좀 뭔가 좀 다른 것보다 좀 특별하다고 좀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준비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괜찮죠. 자격증 중에서 취업에 좀 최적화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기 자격증이. 네, 많이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전기 산업기사 요거 취득하시면 경력이 쌓이면 이제 선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취득해 놓으시면 예, 내 인생에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실이 되는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김지수님 큰거 해놓으신 거예요.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전기 쪽으로 직장을 옮기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오. 시작한 게 한전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 아, 하는 좋습니다. 생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자격증 하나 딱 취득하고 나니까는 자신감이 막 뿜뿜 생기시죠? 맞아요. 아, 근데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쉽게 준비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공부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쉽진 않으셨죠? 야,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아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한전 도전하시는 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필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주방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준비를 했고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1년도 기출 문제를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진짜 예. 몇 페이지에 뭐가 문제가 답이 뭐고까지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몇점 나왔을까요, 그때? 1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아유, 공부 잘하신 거예요. 예, 공부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기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실기는? 필기도 필기랑 똑같이 공부했어요. 이제 필기책은 접어두고 필기책도 10개년도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외워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오히려 실기가 더 좋더라고요. 10개년도를 했고요. 10개년도를 문제를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이거 똑같이. 한 회차 아무거나 뽑아서 내가 답을 적으면 한몇 프로 정도 적을 수 있으셨어요? 저는 그 정도로 다 외우고 100%. 들어왔습니다. 100%로 다 맞추는 거를 목표로 외우고요. 이제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 회차 꺼내서 그거 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외우지 못했던 과거에서 하나 뽑아서 하나 풀고, 10개년도 이전 거. 그래서 풀어서 또 틀린 거 있으면은 이제 그 뽑아서 이제 오답노트 정리해서 그것도 외우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네. 네,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했습니다. 처음에 외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 회차 맞아요. 외우고, 그 다음 회차 외우고, 또그 다음 회차 외울수록, 이 맞아요. 반복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뭐 9문제 외울 거, 뭐, 그 다음 주에 되면은 1회차씩 풀고, 그 다음에 2회차씩 풀고, 이게 점점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0개년도를 좀 빠르게 봤던 것 제가 김진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 귀로 지금 다시 듣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부를 하다가 본인만의 방법을 좀 섞어가지고 잘 되시면은 합격을 하신 거고, 이게 또 섞었는데 막 이상한 쪽으로 이론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은 좀 오래 걸리고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예. 네. 그런데 김지수님 지금 이야기 들어봤을 땐 진짜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이 말씀 한 대로 진행을 했고요. 물론 저도 이제 문제를 초반에는 사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문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 답이 나왔는지까지가 너무 어려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의심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자기 믿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 보면은 언젠가는 실력이 향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 그래도 선생님이시니까 아유,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지라고 해서 이제 그 말을 믿고 이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뭔가 삥삥 돌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거 항상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필기를 준비할 때 실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기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이거 동의하시나요? 아, 필요 없습니다. 7문제만 달달달달 외워서 가도 저처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필기에서 공부한 내용이 실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필기 준비할 때 이러신 분 계시거든요. 실기 때 이론을 완벽하게 알아둬야 실기 때 조금 편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필기를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거든요. 아, 실기는 점수가 몇점 나오셨어요? 아, 실기는 62점 나왔습니다. 62점? 네. 공부 제대로 하신 거예요. 프리미엄 회원님들 보면 70점대는 진짜 고득점 하신 거고요. 네네. 거의 다한 62점, 65점, 이렇게 60점 초반, 중반대로 이렇게 합격을 많이들 하세요. 아, 60점 이상이면은 100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합격이 목표지, 득점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부 잘하신 거, 제대로 하신 겁니다. 하루에 이제 공부에 투자한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오, 하루에 4~5시간, 이게 쉬운 거 아닌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지금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아이가 있어서 끝나고 오면 아이랑도 좀 놀아줘야 되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아내가 좀 많이 이해해주고 양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밥 먹고 한 9시부터 공부 시작해서 보통 12시, 1시까지는 무조건 했던 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주말에는 어떻게 공부하세요? 아, 주말엔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빡세게 공부하고, 주말에 쉬었습니다. 네, 맞아요. 주말에는 이제 가족하고 이제 재밌게 또 놀고. 그렇죠. 아, 그냥 FM대로 하셨네요, 진짜. 작년 12월부터 전치모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네네. 전치모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전기 쪽에 아예 무지하고 수학도 별로 이제 친하지도 않고 그런데 걱정이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딸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이 잔치모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되고 또그 실시간 대면 수업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할 수 있고 이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하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선생님과는 이제 실시간 강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더 자유롭게 할수 있고 이런 카페 같은 게좀잘돼 있어서 질문을 올렸을 때또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궁금증 같은 것도 많이 풀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무엇보다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실 때 초보자에 맞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풀이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봤을 때알수 있게끔? 아유, 네, 그것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쭉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 있으셨을까요? 일도 해야 되고, 일하고 오면 또 피곤한데 애들과 또 놀아줘야 되고, 또 와이프랑 대화도 좀 해줘야 되고, 그 와중에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공부할 양은 이제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양을 앉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사실. 직장에 나가면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해야 돼. 그렇죠, 네. 집에 와서는 좀 쉬고 싶은데 또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남편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자기 개발도 공부도 해야 돼. 그렇죠. 아, 그 힘들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면 그냥 조금 쉬지 이런 생각에 하루 이틀을 쉬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시작이 돼서 하루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2주일이 되고 이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막 이래서 이제 손을 띄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너가 하는데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지면은 과연 네가 다음번에 붙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책상 안에 앉아서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풀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저는 이 자격증 취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 맞아요. 그때 본인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냥 일단 앉아서 이거 한 문제만 풀어보자. 한 문제만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할 양은 무조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6개월이지. 6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기사나 산업기사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합격을 하고 싶으시다면 치모를 이제 찾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로 이제 길게 끄실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하실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저처럼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